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내미온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출시한 세차 전용 버킷을 소개해드리면서 디테일링의 기초 중의 기초인 투버킷 세차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차 버킷은 단순히 물을 받는 용도를 뛰어넘어 세차 중 더러워진 워시미트를 헹구어 깨끗한 상태로 차를 닦을 수 있게 해 스크래치를 예방함에 있어서 세차 필수 아이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샴푸를 희석할 때에도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버킷은 세차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이쁜 것을 찾게 되고 꾸미게 되는 아이템입니다. 마치 여행 캐리어를 꾸미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꾸밀 수 있는 튜닝 친화적인 버킷, 기능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쁜 버킷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미온도 최근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토앤 디테일링 크리스탈 클리어 세차 버킷입니다. 일단 외적으로 투명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명 시스루 핏. 거기에 투명도 완전 투명과 검정 투명 2종이 출시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완전 투명 하나, 검정 투명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 투명 버킷은 약한 내구성으로 배송 및 사용 중 파손 우려로 시장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오토앤 디테일링 크리스탈 클리어 세차 버킷은 자동차 헤드램프 등에 사용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활용해 완전히 투명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 그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디테일링 곽 박사 만나보시죠. 제가 약속했던 강도 테스트! 강도 테스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투명 또는 이제 반투명 버킷 같은 경우는 어이구 이거 완전 너덜너덜 갔습니다. 이거 오! 와! 야! 이거 안 깨진다 이거. 용량은 23.4리터로 중형차를 세차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그립가드 2개와 워시보드까지 넣어도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는 여유로운 스펙입니다. 측면에는 5리터부터 15리터까지 계량 눈금이 각인되어 있어 편하게 카샴푸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스냅피 그립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정으로 더 좋은 인체공학적인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도 들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추가 점수 주겠습니다. 하부에는 위대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딱 있고요. 투명 바닥면이 흠집나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 개의 돌기가 야무지게 디테일하게 설계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구각형 형상은 오토앤 버킷만의 아이덴티티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 오토앤 크리스탈 클리어 세차 버킷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네이도 그립가드, 버킷과 함께 필수품인 제품인데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오토앤만의 특별함을 녹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윗면에는 지지율이 있어서 그립가드를 넣고 꺼내기가 편리하고 뒤집으면 빨래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두꺼운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위판과 아래판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짱짱한 내구성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그립가드를 사용할 때는 하부 칸막이가 부러질 것 같아서 항상 조심했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오토앤 토네이도 그립가드입니다. 그럼 토네이도 그립가드가 워시미트를 헹굴 때 나온 오염물의 역류를 잘 막아내는지 모래를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선택 옵션은 리버서블 리드입니다. 뭐 버킷 뚜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부 고무 패킹으로 물이 새지 않고 디테일링 할 때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Like a drug, I am hooked on you. Sweeter than summer wine. Baby, just hold me tight. Like a drug, I am hooked on you. And that makes me say, oh man, you make it feel like paradise. Goddamn, I think I'm gonna lose my mind. Oh man, you make it feel like paradise. 밟고 올라가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mental picture in my mind just to keep this moment till the end of time. Cause I know that it might be over after tonight. So before I change my mind, your hands around my waist. 다음 선택 옵션은 인앤아웃 버킷입니다. 이 악세사리는 버킷 가장자리에 걸어서 케미컬 혹은 브러쉬 등 세차 도구를 넣는 적재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 넣었을 때는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버킷 속에 총 3개를 넣으면 딱딱 맞는 것도 치밀하게 제작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토앤 디테일링 크리스탈 클리어 세차 버킷의 결론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의 버킷들이 기성품의 브랜드 로고만 넣어서 중국에 단체 주문한 느낌이라면 이 제품은 금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해서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이곳저곳에 많이 집어넣은 것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물론 메이드 인 코리아라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트렌디한 투명 버킷으로 커스텀이 가능하면서 내구성까지 확보하고 다양한 옵션 제품들도 그들만의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까지 모든 것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제품 같습니다. 한마디로 명품 버킷, 버킷의 끝판왕이라 칭해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사실 금형을 새롭게 파고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정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토앤 같은 상장 회사가 아니고는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버킷 끝판왕 자리는 쉽게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차의 기본, 디테일링의 기본인 투버킷 세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2개의 버킷과 1개의 그립가드입니다. 물론 여력이 된다면 그립가드는 총 4개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립가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1개의 버킷에는 그립가드를 넣고 맑은 물만 담아줍니다. 다른 한 개의 버킷에는 그립가드를 넣지 않아도 되고 물과 카샴푸를 넣어 준비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 버킷에도 그립가드를 넣는 편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쳤다면 맑은 물 고압수로 차량 외부를 헹궈줍니다. 다가 온 채
놀러 가시는 거야. 너 제가 주변에 이후 워시미트로 차량을 닦습니다. 닦으며 오염된 워시미트를 헹굴 때 맑은 물 버킷에 워시미트를 헹구고 헹구고 난 다음에는 가볍게 물을 짜주고요. 바로 카샴푸를 넣은 버킷에 카샴푸를 흠뻑 적셔서 다시 차량을 닦습니다. 이렇게 하면 맑은 물 버킷에는 오염물만 모이게 되고 카샴푸 버킷은 계속 깨끗한 상태로 세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맑은 물 버킷 1번, 카샴푸 버킷 1번 이렇게 워시미트를 2번 헹궈주는 효과로 워시미트에 남아있을 수 있는 먼지, 모래 등을 완벽히 털어내 으로써 모래와 함께 미트질을 하면서 발생하는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시 제품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차량과 닿아서 문지르는 것은 워시미트입니다. 워시미트를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세차를 마치느냐가 기본이자 세차 실력이 아닐까요? 이런 투버킷 세차 방법을 활용하면 세차를 하면서 스크래치를 셀프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미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